소확기 우박피를 입은 매실이 사료용으로 축산농가에 제공됩니다. 과수농가와 축산업계 모두를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됩니다.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. 지난달 31일 밤 매실 주산지에 집중된 우박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. 피해 면적이 순천 지역만 440여 헥타에 낙과 피해를 입은 물량도 전체 생산량 3,500톤의 40% 수준. 더욱 큰 문제는 그나마 줄기에 달려있는 매실들도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우박을 경미하게 맞았던데도 전부 다 그 흠집이 나가지고 상품성이 전혀 없어요.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상품이 못 돼버려요. 이처럼 낙과는 되지 않았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순천 지역의 매실이 전량 매입돼 축산 사료용으로 공급됩니다. 가축 전염병 예방에 매실을 활용해보자는 시의회 측의 제안을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고심하던 시 당국이 적극 수용했습니다. 매실 성분이 가축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접하고 순천시에 정책 지원을 했더니만은 순천시가 바로 받아들여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수매 사업에 투입될 시 예산은 가공 비용과 냉동비를 포함해 10억 원 정도. 순천시는 확보된 매실을 지난달 준공된 자체 설비를 활용해 하반기부터 축산 사료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. 때마침 그 가공 공장이 또 준공이 되고 또 이런 또 큰 관내 피해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일을 또 수매를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가공 처리해서 활용을 잘할 것 같습니다. 순천시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피해 과실 수매에 들어가 축산 사료 가공 작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.